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나눔 경영에 마음의 문을 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눔을 또 하나의 기업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가 김영천 대표를 만나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름다운 납세자라 부르는데요. 국세청이 선정한 2013년 아름다운 납세자,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2013년 아름다운 납세자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명동의 한 스포츠 브랜드 매장.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김영천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상품 하나하나 살펴보는 모습이 꼼꼼 그 자체입니다. 김영천 대표가 스포츠 브랜드 유통업체를 처음 설립한 것은 지난 2007년. 창업 7년 만에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던 데는 30년간 신발업계에서 일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바탕이 되었는데요. 또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의 경영 철학도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항상 직원들의 입장에서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온 김영천 대표. 그런 그의 모습에 직원들은 누구보다 배울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거를 잘 집어내 주시고 아, 좀 아차 싶은 게 많죠, 들으면은. 그래서 많이 이제 혼나기도 혼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대표로 직원들을 이끌면서 김영천 대표가 잊지 않고 지키는 또 하나.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누는 마음입니다. 항상 뭐 이익금의 일부는 사회로 가야 되고 제 개인 사업이 아닌 모든 것은 이제 사회와 우리 임직원들 식구들하고 다 같이 쉐어한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기업의 대표로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김영천 대표. 하지만 한때는 집이 가난해 누구보다 어려웠던 시절을 보낸 적도 있었는데요. 저희 집안이 원래 종로상가에 있었는데 잘 사는 집안이 그냥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비자는 받았는데 이제 여비가 없어가지고 홀트양자회에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그 고아들이 그 우리가 많이 이제 넘어갈 때인데 제가 세 명을 데려가면은 이제 비행기 티켓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애들을 이제 세 명을 데리고 제가 떠나게 됐죠.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나기로 한 김영천 대표는 부족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입양 아동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두고두고 그 일이 마음에 남았던 김영천 대표. 이후 홀트 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고 수술비 지원 등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나눔은 홀트 아동복지회를 비롯해 나눔의 집과 아름다운 재단 등 다양한 복지단체로 이어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영천 대표는 자선바자 외에 정기적으로 신발을 제공해 도움을 전하기도 하고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김영천 대표로 시작된 인연이 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갖고 기부 참여도 하고 같이 이제 아동들도 이제 돌보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는 않고요. 다 좋은 일이니까 보람차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사랑을 실천해온 김영천 대표. 이렇게 그가 후원해온 기부금만도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이 아니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장이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폭리라든지 이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사회에 도로 환원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저희들 또 그런 사장님 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또 국민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온 김영천 대표. 그렇게 그의 따뜻한 마음이 알려지면서 올해 국세청이 뽑은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김영천 대표는 역경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하여 신발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트 아동복지회 등 많은 복지단체에 기부를 신청한 점이 타의 모범이 되어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실 납치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납치자 큰 상을 내리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천 대표가 아름다운 납세자에 선정되면서 누구보다 더 기뻐한 사람들, 바로 직원들입니다. 저희 그 회사가 세금 같은 거를 잘 내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이제 당당하게 다닐 수 있고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성실한 납세로 믿음을 주는 기업. 그런 기업의 직원이라는 것이 더없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직원들. 그렇게 나눔을 배우고 또 함께합니다. 버는 만큼 골고루 나눠서 같이 더불어서 간다고 저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최고 좋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에서 얻는 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김영천 대표. 이렇게 그의 나눔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